그리고 원래는 5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어떤 취지로 촬영을 왔는지 소개를 했더니, 마야를 알리라고 허가를 그래요? 주신 거니까, 조심조심 올라가 볼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올라가 봅시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면 편해. 이렇게 앞으로 보고 올라가지 말고 옆으로 보고 올라가 봐. 그럼 훨씬 훨씬 편해. 안전해요. 이 방법을 아는 거 보니 살다 오신 게 맞군요. 훨씬 낫지? 네. 훨씬 나. 이게 여기서만 저기 봐도 굉장히 높은 높이거든요. 맞아, 내가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마야 하면은 뭐뭐 두 가지만, 두 가지 마야를 상징하는 두 가지. 네. 옥수수. 옥수수. 그리고 달력. 이게 계단 수가 260개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기 마야 달력 철길. 철길. 그게 260이야. 아, 철길. 260개요? 260.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으시죠? 예. 마야의 달력은 굉장히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도로 발달한 천문학이 있었는데요. 밀림 속 척박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위해선 기후 예측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천문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야의 신관들에게는 달력 공부가 최우선의 업무였죠. 이렇게 발달한 천문학으로 만든 달력이 바로 하압입니다. 막대기 하나로 수십 년간 태양의 이동을 관찰해 365일의 주기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놀랍게도 현대 기술로 관찰한 태양의 주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마야에는 또 다른 달력도 있는데, 260일을 주기로 하는 마야 고유의 달력, 철길입니다. 아, 철길은 종교 의식을 위한 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60일 주기는 마야의 하늘을 뜻하는 신성한 숫자 13과 20개의 마야의 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이 신과 함께하는 날인 것이죠. 우리가 올라온 또니나의 계단을 세어보면 총 260개로 놀랍게도 출긴의 한 주기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니나에는 총 13개의 사원이 있는데 출긴을 이루는 13개의 숫자와도 동일합니다. 이처럼 마야인들은 이 계단 하나까지도 종교적 의미를 담았던 것이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괜히 이렇게 한 거가 아니니까 다 의미가 있대. 이게 대박이지. 이거야말로 대박인 거지. 올라가 보자. 네. 올라가 보자. 그 당시로 한번 가보고 싶지. 너무 가고 싶어. 이렇게 가면 돼. 무게 중심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죠? 조심, 조심. 네네. 조심. 조심해. 네, 조심하십시오. 진짜 조심해. 그렇게 올라오지 마. 네. 그렇게 올라오지 마. 네. 왁질하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욕망은 똑같은 것 같아. 그지? 여기가 계단입니다. 성진아 조심해. 네. 조심해. 어. 지현아 조심. 조심해. 네. 그렇지. 밑을 보면 안 돼. 동윤아 조심. 네. 옆으로 와 옆으로. 네. 어.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와. 아. 여기 여기. 여기. 후. 아. 고마워, 지현아. 어, 조심. 조심해. 네. 아, 와. 여기야. 내가 제일 높은. 그 사방으로 다. 그지? 다 보이지? 네. 여기 오니까 많이 온 것 같아, 네. 이제. 고생했습니다. 마누로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엄청나게 찬란한. 도시를 한눈에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 진짜. 진짜 여기 있으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 보이지. 진짜 여기 있으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 보이지. 밑에 있던 나무. 그치, 나무. 전부. 네, 저기 있는 저 나무가 보기 좋으니. 오바오느라. 오바오느라. 예. 저기서부터 올라온 거잖아, 우리가. 저기잖아. 딱 보고. 예.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 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발견한 사람들의 상식으로 아무리 해석하고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만 이제 남았겠지. 너무 깜짝 놀란 거지 너무. 엄청 미개할 줄 알았는데. 어? 그렇죠. 아까 그 목욕탕 있잖아. 네. 그런 거 봐봐. 이런데 이런 곳에 그게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지. 경외심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게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그냥 정체되어 있네. 네. 묘한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사람이 살았고 분명 이걸 만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없어지고 그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네, 그들이 만든 이것만 남아요. 이 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그들을 떠올리고 그렇지 그렇지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위대한 사람들이야 마야 사람들.
우리 헬리 오면은 손 한번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지? 하나 둘 셋. 형 따라 마야로. 아 좋다. 아 너무 신난다 진짜.